대한항공스타리그 2010 결승전 제3경기 네, 3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이영호 선수 시작입니다. 자, 우승을 정말 눈앞에 두고 있는 이영호.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제 그나마 한 사람의 3분의 1밖에 더, 한 세트만 남았습니다. 네, 투혼에서 또 뭐 이영호 선수 뭐 정말 깔끔하게, 그렇죠, 신인 네. 입장에서 대패 이번 경기도 끝까지 눈치 빨근. 네. 이번 경기도 앞선 2세트처럼 네, 앞마당보다도 또다시 어떤 노스프리프 3회 처리 형태로 김정은 선수가 가져가려는 모양이네요. 예, 예, 그렇긴 한데 예, 위치적으로는 지금 뭐 대각인 상황도 아니고 세로 방향인 상태에서 테란에게 가까운 쪽에다가 지금 그 첫 해처리를 펼치고 가는 거라 테란의 그 한 타이밍을 막기 위해서 애를 먹어야 됩니다. 네, 예, 물론 어차피 저는 지금 모르고 한 겁니다만 네. 저기는 뭐 저기 밀린 최후 보호라 다름이 없어요. 자, 이게 이영호 꽃인 듯한 네 번째 골든마우스예요. 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끝나는 시간 정해지지 않은 스포츠 스타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끝나야 끝난 겁니다. 네. 예. 모든 데이터는 다 이영호 편이었어. 원래 그랬습니다. 김준호가 믿는 것은 어차피 결과 하나예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이영호 선수가 놓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뭐 그렇죠. 본진 그렇죠. 가봤더니 예. 뭐 레어가 아주 빠르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이거는 예, 노치 체크 플레이를 하네요 일단. 제 저글링들 움직임 예, 살짝 그 예, SCB들 쪽으로 가는 움직임이 살짝 나오니까 머리 세기만 탁 예, 빠져나가고 예. 예, 이동하는 거라든지. 지금은 김정은 선수가 2대0의 어떤 스코어에서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 경기는 거의 올인 형태로 좀 짜냅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네. 뷰탈리스가 저글링으로 승부를 보려하고 있거든요. 여기 둘러서 이거는 당했어요. 이영호 당했어요. 이렇게 머리 짚으면은 옆구리치기가 옆구리치기가 통했어요. 지금은 그리고 마리스타 더 줄여야 됩니다. 마리스타 마리스타 죽으면 메딕스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이런 플레이가 이 정도 카운터들 다 떴어요. 자, 뉴탈 마지막입니다. 정상이다 마지막 투명이에요. 물론 가난하기 때문에 막으면 막을수록 이영호 선수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걸로 김정은 선수 무조건 경기 끝내야 됩니다. 네. 자, 안마당은 어떻게 드롭볼가 됐고요. 네, 지금은 드롭볼감에서 운영이 오히려 이영호에게 시간을 줄 수가 네. 있거든요. 마린이 얼마 안 돼요. 마린 셋. 예. 네. 저걸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뷰탈리스 점점 늘어나거든요 지금. 마린 하나. 마린 둘. 마린 하나 이제 때리는 겁니다. 예. 나오는 족족 머리 잡아줄 수 있고 미사일 거래 저렇게 띄엄띄엄 있는 거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네. 지금 김종우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거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옆에 치기. 돌아가서 김종우 마음에 드셨어요. 이거 거의 잡았습니다. 90% 거의 3대0 분위기가 물씬 풍겼었는데 이영호라 천하의 이영호라 할지라도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이영호가 이건 영화예요. 영화 신중의 신 까득까득 로드업 로드라도 못 막아요 이건. 예. 이렇게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장에 뭔가 등불 낼 수밖에 없다. 이영호 상대로 정말 김정우 뮤탈이 너무 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우 이건 익숙한 냄새다. 익숙한 느낌이 나죠. 예. 대한항공 스타 김정우. 그렇죠. 어차피 우승은 김정우. 승관 가정은 김정우의 우승을 위한 일부러 만든 가시밭길일 뿐입니다. 아 그래 익숙해. 그래 바로 이 느낌이야. 그래 그때도 이랬어. 야 김정우 그 느낌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네.